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등기 절차 강론 중에서 각종 등기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각종 등기는 등기를 분류할 때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등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교재는 11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19페이지. 먼저 변경등기다. 그러면 이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공통점은 뭐라겠냐면 등기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데 얼만큼 불일치가 되느냐. 등기사항의 일부가 부적법, 불일치가 생긴 일부가 불일치한다. 이 일부 불일치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변경등기는 그 원인이 그 등기 완료 후에 생겼다. 즉 후발적 사유로 불일치 생긴 것이고 경정 등기는 그 원인이 처음부터 있었던 즉 원시적 사유로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다. 이렇게 이제 큰 계략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변경 등기는 여러분 119페이지에 보듯이 등기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 관계가 불일치 생긴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이고 여기서 변경등기 중에서 이 차이점 그러니까 후발적이냐 원시적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 일단은 그럼 변경등기에서 등기부에서 어디에서 등기사항이 불일치하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실체관계와 등기부가 불일치한다 했을 때 등기부는 이 등기기록을 보면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등기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라 했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상,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불일치한 부분이 표제부 생겼을 때 여기서 생기면 이게 바로 여러분 기본 교재 119페이지 나왔듯이 부동산 변경. 이 부동산 변경은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변동이 생겼을 때 부동산 변경 등기. 건물 증축했거나 지목을 바꿨거나 이런 것들 말하죠.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 이제 굳이 구별할 때 이 변경에 넓게만 들어가는 거지만 부동산 표시 변경. 물적 변경은 없이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구분 건물에 가면 이 대지권. 이 대지권 등기도 표지에 했는데 이 대지권의 변경이 생기면 이것도 대지권 변경 등기도 표지에서 한다. 그다음에 갑골고 즉 권리 갑군 소유권의 완상 을군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리 변경. 이거 핵심입니다. 권리 변경. 그다음에 갑골고는 누가 있느냐? 권리 귀속 주체인 권리자가 있죠. 이 권리자는 바로 등기 명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만 바꾼다. 즉 이름을 개명하거나 주소를 바꿨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등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런 120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부동산 변경등기부터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부동산 변경등기. 자, 여기서 부동산 변경등기 관련해서 토지의 경우는 뭐 분합이나 일부 멸실, 면적 증감, 지목 변경 이런 게 있고 건물의 경우 건물 분합이나 종류, 구조 변경 그다음에 이런 일부 멸실이나 면적 증감 등등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물리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표지앱에서 하게 되는데 특징이 이 표지앱의 특징은 권리 변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통성이 있어요. 뭐냐면 갑구나 권리는 변동이 생기면 어느 일방적으로 못하지만 여긴 부동산 표시니까 크게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독 신청. 단독 공동주의가 아니래요. 단독 신청이며 그다음에 이 표제부는 이 사실관계라고 하죠. 즉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인데 이것은 사실관계는 대장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단대 이렇게 해야 돼.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 이 얘기는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 요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 신청하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표제부는 부동산 등기법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의무. 자, 1개월 이내 신청이 될 것이고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표제부의 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등기 형식으로 보면 주등기.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억해 주면 됩니다. 단독,
대장 등록 선행 신청 의무 주등기. 그다음에 이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선 이것은 권리 변경의 첫째 문제 되는데 이 권리 변경 공동 신청이며 권리 변경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공동 신청이에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죠. 공동 전세금의 전세권 전세금의 금액을 증감만 한다든가 이런 공동 신청으로 하게 되고 원칙은 부기 등기인데 여기서 자 부기 등기를 원칙으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근데 부기 등기가 원칙인데 문제는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문제 나온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나오고 시작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는 좀 이따 독립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기등기 원칙이며 그 다음에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의무 자체는 없다. 그냥 공동신청 부기등기 원칙이다. 여기서 요 등기상 이해관계 문제를 정리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냐.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라는 것은 명의자의 표시 즉 주소를 바꿨거나 이름을 개명했거나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권리자인 등기 명의자의 표시를 바꾸는 것은 어떤 권리 변동처럼 상대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이며 여기는 단독 신청. 신청할 때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신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등기 형식은 항상 부기등기, 항상 부기등기다. 이렇게 됩니다. 항상 부기등기. 자, 여기 권리 변경은 부기등기가 원칙인데 이해관계인에 따라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논점으로 작용되는 것이며 이 부동산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는 여기 두 가지 부동산 분합에 따른 등기 기록의 개설 문제. 개설 폐쇄 문제를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분합 중에서 하필 제한 문제 이건 등기법에 규정된 37조 내용 그 다음에 하필이 특례가 또 있어요 특례 이거는 등기법 제38조에 있는 하필이 특례 이 두 가지를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먼저 표제 부위 등기부터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기본 교재는 120페이지면 토지 분필 등기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121페이지면 토지 합필 등기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필 등기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해서는 분필이라는 용어를 써요. 분필 이제 용어가 지적과 등기를 좀 구별할 게 이런 거 기본 개념. 지적에서는 토지 이동 사유 중 자 토지에 대해서 토지 지적에 쓴 용어를 잘 보세요. 나눌 때 토지 분할이라는 용어 썼죠. 지적에서 쓴 용어입니다. 그다음 합치는 걸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기법에 오면 어떻게 용어가 바뀌느냐. 분할이 있게 되면 등기부사는 무슨 등기냐. 분할 등기라고 하지 않고 분필 등기. 토지 합병 즉 두 필지상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걸 말한다 했죠. 등기부상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건 합필 등기.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생긴다. 분합필 등기.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죠. 일부를 잘라서 붙이는 걸 말합니다.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난다. 분할 합병이 동시에 일어났어. 그럼 이건 분합필 등기라고 그래요. 이게 분합필 등기를 토지에 등기법에 합병 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합병 등기다. 그래서 이 합병 등기, 합병이라는 말 등기법에 쓰면 분합필 등기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합병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이렇게 분필, 합필, 분합필 이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참고로 등기로 개설 폐쇄 문제라는 거, 등기로 개설 폐쇄 문제라는 것은 분 잘랐을 때 분할하면 등기 기록은 다시 토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건물도 약간 이제 차이는 있지만 이제 건물의 경우는 이런 필자를 안 붙이죠. 건물 분할, 건물 합병, 건물 분할 합병. 근데 건물은 이제
예, 분할과 달리 건물 구분이라는 게 있어. 구분. 비구분 건물, 건물 만드는 걸 구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좀 특수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선 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개념을 이해하려면 등기 기록이 개설되느냐 폐쇄 되느냐 이것만 간단하게 이제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분필 잘랐다. 그럼 잘랐으면 새로운 등기를 개설하겠지. 폐쇄는 없습니다. 합필, 합치려면 개설은 있을 수 없고 폐쇄만 일어나죠. 분합필, 이것은 개설도 폐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리는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자 등기법상 분필이라면 이렇게 한 필지를 두 필지로 자른 거죠. 예를 들어서 10번지 토지를 잘랐다. 그럼 이게 지번부에 새로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종래 10번지 등기부에서 면적이 있었기에 종래 만약 1000제곱미터를 둘로 잘랐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분할 전에 이렇게 원리만 좀 알아두시면 이거는 기본 개념, 개념만 이해하는 거지 암기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원리만 알면 금방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번지 토지 5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었다. 분할했다고 칩시다. 그럼 잘랐어요. 그러면 지적에서 분할하고 나서 이제 지번이 새롭게 부여됐겠죠. 등기 오면 요 10번지와 10의 1번지 똑같은 비율 잘랐으면 250제곱미터의 토지가 두 필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필 등기한다는 건 뭐냐? 분필 등기한다는 것은 자 표제와 종래의 등기부상 10번지에 500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번지는 자 여기로 보시면 250으로 바뀌었죠. 여기 250. 그러니까 부동산이 물적 현황이 바뀌었으니까 부동산 변경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 어떠냐? 새롭게 나왔으니까 등기부를 개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필 등기다 이런 다른 말 하면 뭐냐면 분필 등기랑 이렇게 부동산 변경 등기, 즉 표제에 비해서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개설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떨어져 나간 부분 등기 기록을 개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필 등기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합필 등기를 보세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합필 등기는 합필 등기라는 것은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있다. 물론 합병 요건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번이랑 지적이 다 결정됐으니까 면적 합산 처리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하니까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했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자 요 10번지를 보면 합병 전에는 500제곱미터, 합병 후에는 1000제곱미터 바뀌었죠. 그러니까 앞에서 부동산 변경 표제부에서 변경 등기를 하면 되고 동시에 이건 없어졌죠. 이쪽에 흡수됐으니까 이쪽 11번지 등기구를 다 없애면 된다. 이 얘기인데 간단한 원리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번지 일부를 잘라서 이만큼 잘라냈어. 100제곱미터를 잘랐어. 이걸 11번지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분할과 합병이 동시에 생기면 지적에서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한다면 등기법상 등기법상 뭐를 해야 되냐? 분합필 등기한다. 짤리 쪽에 붙인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경계 이렇게 요만큼 잘라 붙였으니까 10번지는 면적이 줄었죠. 요 경계에서는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10번지 면적 줄었으니까 요 100만큼 줄었으니까 이건 400으로 바뀌었고 11번지는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자 표지에서 10번지 500에서 면적이 400 줄었으니까 부동산 변경 11번지 500에서 600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부동산 변경 등기를 하면 끝나는 거지 등기로 개설도 없고 폐쇄도 없다. 이거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합에 따른 등기 개설 폐쇄 문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 합필 제한 문제 그러면 이건 여기 합필 등기에 나오는 거, 합필 등기 이 개념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서는 121페이지 토지 합필 등기라고 3번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등기법 37조 합필의 제한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밑에 내려가보면 3번에 합병에 따른 지적 정리 후 합필 등기 전에 권리 변동이 생겼어요. 이건 특수한 특례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이건 철저히 이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선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거는 공인중개 시험에 안 나왔지만 법무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난이도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요 하필 특례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지적에서는 없어요. 등기법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설명을 편의로 해서 먼저 지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적과 등기 관계 한번 보세요. 지적, 우리가 이원적 공시 방법인 지적과 등기 관계. 그럼 토지의 경우에 자 합필했다. 그럼 제한 합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적에서는 용어를 토지 합병이라고 했어요. 합병, 즉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지적에서 토지 합병이란 개념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해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번은 선수지번 면지면 합산 처리해서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합산 처리를 했으니까 합병의 토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합병 개념인데 즉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자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더라. 그래서 이게 토지 합병이더라. 그런데 지적에서는 뭐가 있으니 합병이 제한 문제. 이건 등기 똑같은 등기법 조문이 꼭 또 여기서 나온다는 거. 합병이 제한한 것은 합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37조 합병이 제한 문제 등장하는데 이것은 합병 토지 한 필지니까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할 수 없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6가지. 집원 부여적 같고 집안 연속 지모의 같고 도면의 축처의 같고 소유자 같고 등기 여부가 같다. 이게 같다는 것이 합병 1필지 요건인데 이걸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이 여섯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결의가 있으면 합병 제한이 됐던 것이고 여기다 권리 관계로서 합병이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나눴었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했죠. 이게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승역지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임창용 요거 이외 요거를 뺀 나머지 등기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요거만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임창용 이외 등기. 요건 원리가 1필지 일부 문제 출발한 겁니다. 즉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같은 채권은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죠. 따라서 합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두 필지 위에 요 11번 질 A가 B에게 요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줬다. 합병하면 어떻게 되냐. 합병 후 토지 중 B는 요 오른쪽 11번지를 이용했으니까 합병 전 부분이었던 오른쪽만 지상권을 설정하게 된다. 즉 토지 일부의 지상권이 되느냐. 된다 했죠.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의 성립이 가능하다. 도면도 있지. 이 도면 여기다 이렇게 딱 반을 나눠가지고 이것을 표시해가지고 이것을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면 첨부해서 하겠죠. 이러한 용익물권 부동산 일부에 가능하지만 만약에 요 지상권이나 이런 게 아닌 만약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라든가 요거 이외 가압류가 처분 가등기 등등 또는 요역지 지역권 뭐 추가적 공동저당 다 해당되는 거 이거 이외 이런 예를 들어서 저당권 등기 있을 때 만약 A와 B에게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합병 전에는 한 필지 전부리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면 토지 오른쪽만 저당권?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은 담보가치인 부동산 전체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특정 일부의 저당권이 성립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합필할 수 없는, 이거 이외의 등기 합필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소유자 동일 요건 중에 추가된 부분이 뭐였었냐면 신탁 등기, 등기 원인과 목적이 다 같은 신탁 등기는 전체 소유자 동일권을 똑같은 거예요. 즉 수탁자가 같아진다는 건 전체가 다 신탁 등기 됐을 땐 소유자 동일권을 충족하니까 별도로 따로 이것을 논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근데 요 내용이 등기 오면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지적에서 합병이 제한은 1필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임창용 즉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인 지상권 승역지역권 전세권 요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이 등기에 그대로 온 게 요거예요. 37조.
등기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등기법에도 그래서 이건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딴소리를 못합니다. 여기도 여기서는 무슨 등기라고 해서 합필등기. 그래서 자 표제부에서 등기부 표제부에서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A 소유 투필제에서 합필등기하면 자 이것은 자 10번지 면적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니까 천으로 넘어가니까 자 이 부분이 합병이 이렇게 됐으니까 요게 자 투필지 사기 토지를 등기법에 하나 합쳤다 합필 등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똑같이 합필 제한이 등기법 37조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한 문제 등기법 제 37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필종을 갖지 못한 지지지 축소 등 이거 갖지 못했거나 임창용 이외 등기했으면 합필 등기할 수 없다. 이건 똑같은데 도대체 특례는 뭐냐? 특례 이거는 반드시 절차상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절차상 제한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시기상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여기는 합병 절차를 마친 합필링의 전 요 시간적 제한 구역이 나타납니다.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래서 요 문제 생겼을 때 첫째 어떤 문제 생기느냐 이 사이에 만약 합필 제한 사유 생겼을 때 어떨 거냐 또 소유권이 바뀔 때 어떨 거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38조 넘어가서 조론 문제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봅니다. 오늘이 3월 한 13일 정도 됐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월 20일 날 A가 이 11번지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요게 깨끗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제한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 등기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만약 4월 20일 하필 등기할 상황이다. 이 시차가 있죠. 지적정리하고 등기부 정리까지 이렇게 간극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3월 20일경에 자 채권자 B라는 사람이 이걸 감유해버렸어요. 감유. 이럴 수 있죠. 채권자가 자기 토지 중에서 11번지 감유해버렸다. 그러면 3월 20일 현재 지적 공무원이 시청에서 또는 구청에서 지적 공무원이 요 토지를 합병 처리함에 있어서 요 2월 20일 날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즉 합병 제한 사유 없었으니까 지적 공무원은 합필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무 하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한 사유 없었으니까. 그런데 만약 4월 20일 날 관할 등기소에서 합필 등기하려고 봤더니 요 3월 20일자로 요 뭐가 들어왔다? 가압류가 들어왔다 있죠. 그럼 이 가압류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비가 채권에 비 가압류 났어. 그러면 가압류는 임창용 이외의 등기니까 어떻게 돼?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사유란 얘기야.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 없으면 등기관이 각하한다고 보세요. 각하하면 자 등기부는 합필 등기 안 되는 상태 그냥 있고 시청 구청에 가니까 대장은 한 필지로 만들어져 있고 등기부가 이게 상호 불일치가 생기잖아 일치하지 않잖아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지적 공무원이든 등기관이든 누구 하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없어 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 행정청에서 즉 소관청의 지적 공무원 소관청에서 지적 공무원은 아마 하자 없이 처리해 줬고요. 등기소에는 등기관도 하자 없이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따로따로 서로 안 맞는 게 생긴다.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링하기 전 요 사이에 합필 제한 사유가 생겼거나 어느 토지 소유권이 바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특례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특례에 적용되는 것은 조건. 반드시 이런 조건이 들어가요.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 등기하기 전 이런 말 꼭 들어간다는 거. 이건 이런 표를 썼을 때는 특례로 넘어가는 거예요. 특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체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합필 등기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압류. 원래 못한다고 했으면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래도 합필 등기 해라. 근데 문제는 합필 등기 하게 되면 A 소유 토지 한 필지에 대해서 B가
종전 500주년만 감유했던 채권장 요것만 감유했는데 이 전체를 감유한 거로 만들어 주면은 전체를 감유한 거로 만들어 주면 감유권자한테 너무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감유는 자 유리해지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냐면 하필 제한이 대상을 요 면적에 따라서 제한하자는 거예요. 즉 요 면적이 만약 비율로 따지니까 이건 1대 1, 2분의 1이죠. 그러면 요 B가 감유를 했는데 감유. 요것은 얼마 이 토지 중 2분의 1 지분만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든 이런 예를 하면 2분의 1 지분을 감유용으로 바꿔주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 제한 사유 있어도 하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요 사이에 이렇게 제한 사유가 생긴 게 아니고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즉 3월 20일 날 요 11번지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4월 20일 날 하필 등기하려고 봤던 10번지는 A 거고 11번지 이미 소유자 B로 바뀌어 있잖아. 그럼 소유자 다르면 일필지 요건이 안 맞죠. 지지지 죽소 등 안 맞으니까 하필 등기할 수 없는데 또 양자가 불일치하는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하필 등기 하되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합병 후의 토지를 그 각 이 소유자들이 공유 관계로 이런 지형은 면적 비율대로니까 A, B 공유로 하되 2분의 1 지분씩 있다. 이렇게 2분의 1 지분이 있는 거라서 하필 등기 실행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요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언제냐면 반드시 이런 조건이 붙어 합병 절차를 마친 하필 등기 전이라는 합병 절차를 지적해서 마치고 등기법상 하필 등기하기 전에 이 사이에 변화 하필 제한 사유가 생겼거나 또는 하필 전 요 합병 전 토지 어느 한 필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바뀌었거나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래도 하필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특례다. 이 얘기를 공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교재에서 121페이지 보면 거기에 자 하필 등기에서 위에 의 밑에 하필 등기 제한이라고 법 37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토지 일부에 니은에 보면 일부에 성립이 허용되는 즉 지상전세 임차권 승역지역권 등기 이외의 권리관 등기에 있을 땐 하필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은 요거만 된다는 거. 여기 핵심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지 일부에 성립돼서 없는 저당권이나 추가적 공동재당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있으면 하필 등기할 수 없다. 그런데 신탁 등기 양 토지상의 신탁 원분에 똑같으면 소유자 동일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요게 하나 개정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일 요건 속에 거기 보시면 신탁 원부 내용이 똑같은 신탁 등기라는 것은 소유자가 같다. 권리 관계 같은 신탁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필 등기 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맨 아래 다만이라고 쓴 부분이 이게 창설적 공동 저장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필 등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기 원인 및 연월 접수번호와 똑같은 저당권. 이 저당권에는 근저당을 포함하면 담보가 등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즉 원래 저당권에서 합병할 수 없지만 창설적 공동 저당은 자, 둘 다 공동 저당. 여기서 참고로 용어상 공동 저당은 목적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일 때 공동 저당이라 합니다. 그 공동 저당에는 창설적 공동 저당이 있고 추가적 공동 저당이 있어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등기 원인과 목적 접수번호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날짜가 원인 목적 접수번호가 똑같으니까 두 개의 저당권이 있지만 합병하고 나면 합병 후 토지 전체 합필 토지 전체에 하나의 저당권이 있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한 필지 전부에 하나밖에 될 수 없고 일부에 성립될 수 없으니까 요거는 예외적으로 합필 등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 요때 공동 저당 속에는 근저당을 포함되지만 담보가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개념을 말씀드렸고 근데 그러니까 창설적 공동저당이 아닌 추가적 공동저당이나 이런 것들은 하필할 수 없는 제한서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121페이지 하단 아래쪽에 보면 3. 합병에 따른 지적정 후 하필 등기 전 즉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 전 요만이 들어간 순간 특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 이렇게 소유자 바뀌었을 때는 소유자 바뀔 때 소유자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됐는데 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관계 승낙을 얻어서 이렇게 각 합병한 토지를 각 공유관계로 합필연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소유자 전원이 공유로 하는 공유란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럼 맨 밑에 보면 니은에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 전에 합필 대상 토지 중 어느 토지에 대해 저당권 등 이런 합필 제한 사유가 생겼다. 합필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으면 이런 전제 조건이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떡한다? 그 합필 제한이 대상이 뭐가 된다? 합필로 토지에 대한 지분. 그래서 그 맨 다음 페이지 120페이지 맨 위에 가면 합필로 토지에 대한 지분에 대한 권리로 해서 이걸 합필 등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만 합필 등기 전에 설정된 권리가 요역지 지역권인 경우는 합필로 토지 전체를 위한 것으로는 합필 등기 신청한다. 왜 그러냐면 요역지일 때는 한 필지 전부일 것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필 제한 문제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123페이지 대표예제로 나온 걸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링 하고자 한다. 이건 건물에도 마찬가지, 똑같은 기본 원리입니다. 이건 토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경우도 똑같아요. 즉 임창용 이외 등이 합병할 수 없다는 거죠. 건물은 합병하는 걸 쓴다 했죠. 그래서 합필링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1번 보세요. 가압류, 임창용 이외 등기죠. 합필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전세권, 합필할 수 있죠. 3번 저당권. 근데 A, B 토지 모두의 등기 원인이 연원율과 접수나 똑같다니까 창설적 공동재단이니까 이건 가능한 겁니다. 4번 지상권, 용익물권이니까 가능하죠. 5번 전세권. 그래서 나머지는 임창용, 용익물권 다 되는 것이고 3번 지문은 저당권 중에 유일하게 창설적 공동저당이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가압류는 임차권, 창설적 공동저당, 용익물권인 지상지역 전세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외의 등기므로 합필 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권리변경등기 보세요. 권리변경. 이 권리변경등기는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등기된 권리가 뭐 권리변경 예를 보면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지류나 차임의 증감, 피담보채권 원본액의 감소나 뭐 이런 거, 이율이나 변제기 변경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것들이에요. 이 권리변경등기는 맨 아래에 나왔듯이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공동신청이란 건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공동신청에서 특히 의무자 개념이 중요하다고 앞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등기 형식을 물어보면 아까 이건 부기등기가 원칙이다라고 했어요. 부기등기 원칙. 근데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강론 중에서 공통사항을 출하 씨가 정리해주는 걸 잘 듣고 기본서를 보시거나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등기상 이해관계. 이것을 요거 하나를 다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 등기상 이해관계는 뭐냐? 요건이 있어요. 등기 이용 요건. 요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등기비 기재 기록이 돼 있어야 돼. 두 번째,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돼. 동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당해 등기를 실행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이건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기록 나와 있지 않다면 아무리 손해가 나도 이해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 이것은 안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양립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용이 아닙니다. 손해를 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손해볼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잠정적으로, 잠재적으로. 만약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사람은 이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요 손해, 여기서 나오고 좀 난이도 높은 문제는 여기 양립 가능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가 요 세 가지 권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지금 A 소유 부동산에 지금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A한테 다른 채권자 갑이라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도 돈 받을 게 있어. 이 상태. 근데 이 저당권을 A, B 채무자 합의해서 금액을 2억으로 증액하려고 해. 피담보 채권 증액됩니다. 증액되면 어떤 문제냐? 권리 변경 등에서 증액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의무자냐? 이 설정자 의무자하고 권자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권리 변경 등기를 이럴 때 만약 요 갑이라는 사람도 그냥 증액하더라도 자 등기부에 나와 있지는 않아. 이 사람은 등기 기록이 안 됐어. 등기부엔 B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관계는 없는 겁니다. 즉 요때 이용이 없으니까 이것은 부기등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관계 된다 했을 때 나중에 요게 네 가지 등기 문제인데 먼저 이해관계 여부만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양립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양립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 동시 존재할 수 있을 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상호 간에는 양립 가능성이 없어. 왜? 부동산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물권 중에서도 배타적성 있는 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양립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쉬운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건 뭐냐? 이익을 본다. 예를 들어서 이해관계 존재한다면 자, 1순위 저당권자 있어. 2순위 전세권자 있어. 그런 이럴 때 보세요. 등기부 을고 약식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하면 1순위 저당권자 있다. 피담보 채권 1억짜리. 2순위 전세권자 있다. 전세금 1억짜리. 이 상태에서 요 설정자 합의에서 피담보 채권을 증액한다고 했어. 증액. 2억 올리려고 그래. 그럼 문제가 뭐냐? 선순위권자 증액되면 후순위권자 얘는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 자, C는 등기부에 나와 있죠. 현재 자 저당권과 전세권 동시 존재할 수 있죠. 병존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병존. 이게 증액되면 얘는 손해보는 겁니다. 후순위권 손해봐. 이게 2억짜리 아파트였다. 2억 증액하죠. 경매에 들어가면 선순위권자 2억 다 받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져.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러한 문제에서 얘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면 얘 승낙사 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 문제에서 승낙을 하느냐, 참고로 승낙을 하느냐, 승낙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얘가 승낙을 하면 원래대로 부기등기로 해서 부기등기 변경을 해가지고 그대로 권리 변경을 부기등기 해주면 되고 승낙을 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등기 역시 주등기로. 그래서 만약 승낙을 했다면 자, 이 사람이 승낙했다. 이것은 만약 목적 담보가치가 충분히 승낙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1순위니까 요 승낙했으니까 부기등기로 그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번 저당권 변경 피담보 채권 2억으로 증액 승낙했으니까 변경 전 사항은 요 지워 주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꼴이 되느냐. B는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피담보 채권의 금액이 전액 2억이 다 됐고 이 전액이 다 C보다 선순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바로 승낙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승낙한 부기등기로 이렇게 시행하고 변경 정상을 지웠다. 주말. 주말은 붉은 선으로 지운 거 이렇게 붉을 주자 지울 말자. 화계를 이렇게 그냥 주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선은 그 말수의 취지를 쓰는 건데 실선으로 말수해버려요. 그 다음에 승낙을 그럼 안 하면 할 수 없느냐. 그래도 한다는 거예요. 권리 변경이나 경정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 승낙 안 했을 때 유등 형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저 2번 밑에 순위, 3순위 그리고 변경 전상을 지우면 안 돼.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즉 승낙을 하지 않을 때는 자 그래도 권리 변경 하는데 등기 형식 주등기로가 이렇게 독립된 번호로가 2순위, 3순위. 그러면 금액이 1번 저당권이 2억으로 변경이 됐어. 그럼 이 B가 갖는, 여러분 보실 때 B가 갖는 저당권은 뭐 1억, 2억 더하니까 3억이냐. 그게 아니고 1억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1억만큼은 후순위권자인 전세권자보다 선순위며
요 2억 중에서 1억을 뺀 나머지 1억이 C보다 후순위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서 배당 재단 배당 채권액이 얼마냐? 2억 5천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첫째 B가 1억을 받고 그다음에 2순위권자 다시 1억을 받고 다시 B가 남는 게 있으니까 5천만을 받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2억 중에서 1억 5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위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자, 이 기본 원리 이해관계 되느냐 여부를 따져봤어요. 그럼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해관계 됐다면 자, 이해관계 요건을 다 충족해서 그럼 요건을 충족했으면 이게 등기에선 어디서 문제되냐 네 가지 등기에 문제됩니다. 첫째 권리 변경 등 권리에 대한 변경이나 경정 권리 변경 경정은 자 일부 불일치는 똑같은데 후발적이냐 원시냐 이 차이밖에 없죠. 권리나 변경 경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느냐 없냐 이겠다.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로 한다.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다만 부기 등기할 때는 종전상을 다 지웠다. 주등기할 때는 지우지 않았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 권리를 말소하거나 부적법 말소를 회복할 때 말소 회복 등 지금 권리 변경 경정 말소 말소 이 네 등에서 문제된다는 거예요. 이때도 이해관계 문제 또 나와. 이해 존재하면 승낙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에 승낙서가 있으면 등기를 수리 받아줘라. 승낙서 등기를 각하 등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의 승낙서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권리 변경 경정 등기선 바로 부기 등기 요건이며 이 얘기는 있거나 없거나 등기는 된다. 있으면 부기 등기 없으면 주등기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리를 말소하거나 부적법 말소했던 등기 회복하는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존재할 때 그 사람이 승낙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종전의 권리 변경 경정 관련된 걸 봤지만 말소나 말소 등 예를 들어봅니다. 특히 말소 등기할 때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 기본 원리는 다 이해할 겁니다. A 소유 부동산 B한테 전세권을 설정 줬어. 자 전세금 1억. 그런데 만약 A가 자기 집을 담보로 또 저당권 설정하면 되지만 담보를 있을 때 지금 문제는 전세권자가 얘가 전세금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씨한테 저당권 설정했다고 보십시오. 이건 전세권 뭐 저당권이겠죠. 그럼 등기부 어떻게 나타나요? 등기부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 등기 을구에 가면 1순위 전세권이 설정되고 전세금 B 앞으로 그리고 요걸 담보로 즉 지상권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이렇게 부기 등기로 합니다. 1번 전세권 저당권 설정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런 상태에서 자, 이 전세권이 당사자인 즉 전세권자와 설정자 집주인과 전세권자 합의해서 이 전세권을 지금 말소 등기한다고 쳐보세요. 이걸 말소하려고 그래요. 말소는 항상 주등기로 여기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말소해놓고 1번 내용을 지우겠죠. 그럼 이게 지워지면 어떤 문제 생기나 보세요. 이걸 말소해버리면 그럼 이 저당권의 C는 어떻게 돼요? 담보의 목적인 권리가 사라지잖아요. 이 사람 뭐야? 자 등기부에 나와 있지. 양립 가능성이 있죠. 이 말소를 실행하면 손해보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인으로 반드시 이 사람의 승낙서가 필수 요건이야. 승낙서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세권자가 이 C의 승낙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변제 돈 갚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사람 승낙서 도장 찍어줍니다. 그래서 갚지 않으면 승낙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승낙서 있어야만 이걸 말소하고 주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이 부기 등기는 승낙서를 처음 뵙기 때문에 등기관이 다 직권 말소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바로 등기를 수리하느냐 각하느냐 이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이해관계 요건과 관련해서 손해 여부 판단 기준시와 관련해서 요 말소 회복된 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손해 여부 판단 기준시가 언제냐? 기준시. 요거 손해 여부의 기준시. 요거에 같이 정리해 주는 겁니다. 나 요걸 전체를 이해해야 권리 변경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느 등기부에 있다고 칩시다. 부동산 등기부에 1순위 저당권자였어. 2순위 전세권자였어. 전세금 1억 처리비. 3순위 근저당권자였어.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권리, 자,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은 하나의 부동산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자, 등기부 다 나와 있죠. 양립 가능성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요 전세권 등기가 말소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소 등기 시에 보면 말소되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을까를 보는 거. 손해. 말소되면 선순위권자는 손해 보는 사람이 없죠. 아무 역할을 영향 안 미쳐. 후순위권자도 역시 영향. 얘는 이익을 봐. 선순위권자가 말소되면 순위가 승진되므로 그럼 말소 시에 보면 손해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럼 이해관계 없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 요 전세권자의 전세권 등기가 부적법 말소, 잘못 말소해서 이것을 회복한다. 말소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봐버리면 그럼 비전세권이 살아난다면 이게 살아나요? 그러면 선순위권자는 역시 영향 없어. 근데 요보다 후순위권자는 이 좋다 말았죠. 그럼 손해가 생겨. 즉 다시 후순위 밀려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 말소 시에는 이해관계는 없었는데 말소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보니까 손해보는 이해관계인 생기네요. 그러면 도대체 말소 회복 등기는 손해보 판단 기준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요 회복 등기 시를 중심으로 회복할 때 즉 말소 시에는 손해가 없었어도 회복 등기 시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이해관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승낙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 요 사람이 C가 승낙하지 않으면 어떨 거냐? 판례는 소송으로 해야 되겠죠? 판례는 이것은 소송상 판결을 받아서 강제로 회복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C는 요 B의 승낙 신청에 대해서 승낙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본인이 순위가 승진된 것이 본인의 진위에 따라 본인의 실력으로 승진된 게 아니고 우연히 선순위가 잘못 말소해서 우연히 순위가 승진된 거기 때문에 요 말소가 부적법했다면 원래대로 돌아가 해줘야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후순위권자 승낙 의무가 있는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 여부까지 정리해줬고요.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시는 손해 여부 판단 기준시는 말소 시가이나 회복 등기시야. 요 말소실 다른 말로 하면 요 제3자 후순위권자죠. 이 사람이 권리 취득시라고 하는 것이고 회복 등기시 요거는 요 회복할 요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소 등기시한 말을 다른 표현을 쓰면 요 제3자 권리 취득시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권리 취득시가 아니라 바로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 등기상 이해관계 다시 정리해 줍니다. 이거는 먼저 요건 세 가지 등기부에 나와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해에 해당한다면 요건 충족했다면 이게 어디서 문제냐? 권리 변경, 권리 경정, 권리 말소나 말소 회복 등 이 네 가지에서 문제가 돼요. 네 가지에서.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서는 승낙서가 있으면 이해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 등기로 하더라. 그다음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승낙서 있으면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하더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 시와 관련해서 손해 여부를 판단 기준 시점은 제3자 권리 취득 시인 즉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준으로 손해 여부를 따지더라. 요거까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무관한 거 뭐냐? 멸실 등기. 부동산 전부 멸실 있어요. 멸실은 물리적으로 없어진 거죠. 멸실 등기할 땐 이해관계 문제 안 생겨 이거는.
자, 그때 멸실 되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으로 뭐 이해관계 승낙을 하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멸실 등 이해관계 승낙서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다만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규약상 공용부분. 구분 건물에 가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게 있어. 규약을 정해서 공용부분 맞다. 아파트 관리시나 노인정 같은 것만 이런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부와 표제부만 있어요. 표제부만 두고 갑구 말고는 다 없어요. 갑구도 없고 을구도 없어. 갑구는 다 말소해 버립니다. 그러면 규약상 공용 부분 등기할 때는 기존 규약을 정해서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 다 말소해 버려. 그러니까 말소 등기를 하니까 바로 뭐가 나와?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로 하나 더 나가면 규약상 공용부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새로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규약을 폐지하면 새로운 소유권 보존 등기에. 그래서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는 여기서 말소 등기와 연결됐기 때문에 승낙서라는 것이지만 멸실 등기는 이해관계 승낙서와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까지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권리 변경 등기에서 자 124페이지 보시면 권리 변경 등인 부기 등기 원칙이지만 다만 그 니은해 보세요. 다만 권리 변경 등기상 이해 관계는 제3자 있을 때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을 첨부하면 부기 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디귿의 주등기 즉 독립 등기로 한다. 이해 관계는 여부는 그 밑에 도피에서 정리해준 대로 아까 세 가지 요건 양립 가능성 기록에도 있고 양립 가능성 손해볼 우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명 표시 변경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는 이제 단독 신청이며 즉 그 갑구나 을구에서 명의 표시를 바꿀 때가 있죠. 이름을 개명했거나 주소가 바뀌었을 때 이럴 때 이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건 상대방이 없어 권리 변동이 아니니까 단독 신청이면 항상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로. 그런데 우리 126페이지 보면 3번에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고 나왔죠. 직권 변경 등기 요구에 관련된 게 뭐냐 등기관 직권은 특수한 경우가 있어 언제냐 핵심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단어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명인의 주소 변경 정보가 즉 명의자의 주소가 바뀐 사실이 자 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명백할 때 즉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걸 내겠죠 매도인 같은 경우는 이때 명백할 때는 등기관이 직 직권으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을 하고 이전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권에 대한 주소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언제만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더라도 주소 변경이 아닌 이름이 개명이 됐다. 그럼 바로 등기명의 표시 변경을 별거로 다시 따로 신청해야지 직권을 해주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다음 경정 등기 127페이지 보면 여기서 자 이것이 원시적 일부 불치가 원시적이란 이유에서 이것이 차이가 있다 해서 원시적 처음부터 있었던 사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치할 때 이를 시정하면 등기가 경정 등기인데 경정 등기와 관련해서는 첫째 요건에서 여러분들 128페이지 보세요. 등기와 착오나 유루 유루라는 건 빠뜨렸다는 거예요. 실수로 뭘 빠뜨린 걸 유루 빠뜨림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 일부에 대해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때. 그리고 등기와 실청의 원시적 즉 처음부터 발생했어야 돼. 후발 등 처음이냐 후 저 등기 나중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건 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완료 후에 원인이 생겼느냐 아니면 완료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사유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고유는 당사자 잘못을 생각하면 묻지 않지만 등기관이 잘못했을 땐 직권 경정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완료된 후 등기 끝나고 나서 이를 정정해야 돼. 왜냐하면 완료되기 전이라면 글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럼 완료되고 나면 등기관도 손을 못 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정 등기 특징은 경정 전후 동일성을 해야 하잖아요.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이 동일성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알아볼 수는 있어야 된다. 쌍꺼풀 수술하면 그 사람이 수술했는지 대충 알아보죠. 근데 완전히 성 전환 수술해 버렸어. 그럼 제 3자 알아보기 어렵죠. 이건 동일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서 동일성 여부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아, 좀 얼마 안 남고 몇 마디만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말소 등기를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절차에서 특히 이제 129페이지에 보면 직권 경정, 이 직권 경정 등
차고나 빠뜨린 걸 등기환이 잘못했을 때입니다. 등기환이 잘못했을 때 직권을 경정돼주고 이때 차이점 뭐냐? 과거의 조문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못했는데 지금 바뀌어서 등기상 이해관 제3자 있을 때 제3의 승낙이 있어야 되며 이때 직권 경정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요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 권리 변경에서 나온 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직권 경정 등기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가 있도록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따로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잠시 쉬었다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